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저에게는 나름대로 협찬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. 들어오는 앞광고 막지 말자. 대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. 그래서 웬만하면 제품을 미리 받고,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솔직하게 나쁜 걸 말할 순 없잖아요. 좋은 점이 있는 제품은 소개해드리고 별로인 제품은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제 광고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낼 수 있으면 제가 써보고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할 때가 많은데요. 오늘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제품을 가져왔어요. 중국에서 프로젝터를 하나 보내줬습니다. 근데 내일까지 꼭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우리 브로들이랑 같이 평가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해요. 아, 그리고 이것도 중국에서 꼭 요청을 했는데요, 알리에서 첫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 코드를 적으시면 할인을 좀 해준다고 합니다. 이 프로젝터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못 받았고요. 알리 구매하실 일 있으면 코드 넣고 한번 진행해보시고요.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자고요. 가자. 얘가 커서 좀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. 브랜드명은 썬딜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. 그리고 모델명은 TD96입니다. 1080p, 그러니까 FHD를 지원한다. 이런 게 보이네요. 꺼내봅시다.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하이그로시 같은 그런 유광의 재질입니다. 뭐 컨트롤은 이런 키들로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키 조작감은 아닙니다. 빼면 빠지겠는데? 전원, 메뉴, 아마 방향키, 오케이, 뭐 소스,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초점 링과 키스톤 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요거는 한번 제가 켜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피커가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. 양쪽으로 있습니다. 요건 좋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입력 단자는 USB-A 타입이 2개, 요즘은 거의 안 쓰는 VGA 포트가 있고요. HDMI가 2개, 이어폰, AV 그 AV 아니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죠. 제 얼굴에 빗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얼굴보다 크면 큰 겁니다. 앞쪽에 조금 다른 키가 하나 있네요.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만듦새가 좋진 않습니다. 그래도 편의성을 좀 높여준 그런 게 보이네요. 그럼 뭐 딴 거 필요 없죠? 화질부터 봅시다. 이게 그래도 스펙상 밝기도 7000루멘, 해상도도 FHD를 지원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명암비는 4000:1, 램프 수명은 5만시간, 내구성은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 5만시간 동안 켜보도록 하고요. 나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. 먼저 소음이랑 발열부터 보고 갑시다. 한 41-2dB 정도 나오고요.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중국 프로젝터들과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조용한 수준이에요. 이 소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도 좀 중요하지만 얼마나 듣기 편하냐, 이것도 중요하잖아요. 얘는 소음이 좀 저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열은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. 한 36도 정도 나와요. 온도는 상당히 착합니다. 그럼 이제 형광등을 켜놓고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로 잡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밝기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. 근데 이게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. 제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. 화면과의 거리는 2m가 조금 안 돼요. 이 정도 거리일 때 화면 크기입니다. 네, 거의 뭐 비슷하죠. 대각선으로 제 팔과 팔 끝 한 75인치 정도 되겠네요. 70인치가 한 177이라고 하거든요. 보통 팔 길이가 키랑 비슷하지 않을까요? 이제 불을 꺼볼게요. 글씨를 보면 상당히 선명합니다. 제가 프로젝터를 볼 때 모서리 부분이 얼마나 선명한지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. 제가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도 글자가 꽤나 해상력이 높습니다.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중앙부에 비하면 살짝 어둡긴 해요.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. 글씨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요. 이제 영상을 틀어봅시다. 일단 화면 밝기가 상당히 좋은 게 느껴지시죠? 명암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밝은 부분도 잘 구분이 되고요. 어두운 부분은 지금 안 보이지만 좀 이따 제가 한번 켜볼게요. 명암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. 이런 부분은 좀 날아가긴 하네요. 터미네이터를 보면 화면이 좀 어두운 부분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잘 보입니다. 네, 이 화면 방금 보신 화면이 상당히 잘 안 나오는 화면이에요. 근데 잘 표현이 되네요. 이게 화면 밝기가 좀 밝기 때문에 이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
얼굴을 자세히 보면 좀 안 좋은 프로젝터들은 얼굴이 많이 날아갑니다. 어두운 화면이 명암비가 나쁘기 때문에 이 장면도 되게 어둡게 나왔거든요. 근데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. 이런 밝은 화면 한번 봅시다. 아이폰의 최대 밝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스마트폰의 최대 밝기니까 상당히 밝은 화면이에요. 얘도 꽤 밝다는 게 느껴지시죠? 이 정도면 상당히 밝은 겁니다. 그리고 디테일도 꽤 괜찮아요. 털들.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한번 보자고요. 확실히 유튜브보다는 화질이 안 좋습니다.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. 보시면 살짝 유튜브보다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한번 해볼까요?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가로로 볼까요? 확실히 가로 모드로 했을 때는 조금 낫습니다. 근데 세로로 봤을 때는 되게 화질이 안 좋아요. 네, 뭐 반응도 잘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반응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. 게임도 할 수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스피커 테스트하고 마무리하죠. 좋네. 결론 좋다. 저는 진짜 솔직하게 평가를 합니다. 절대 뭐 협찬 받았다고 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편은 아닌데요. 좋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좋아요. T26K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. C2 그런 것들과 비교해도 훨씬 좋아요. 제가 꽤 괜찮은 한 70만원대, 60만원대 프로젝터들도 써봤잖아요. 그런 프로젝터들과 비교했을 때도 밝기도 꽤 괜찮습니다. 단지 불안한 점이 있다면 역시 중국 제품이다 보니 AS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을 빼곤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얘가 뭐 할인 좀 받고 하면 한 20만원 이내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. 뭐 관세가 조금 나온다고 해도 뭐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협찬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. 저의 원칙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우리 브로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채널.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걸 브로들에게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. 댓글로 진짜 리얼 리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정말 괜찮은지, 제가 거짓말한 게 없는지 검증해 주십시오. 저는 좋다고 느꼈거든요. 그리고 미러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프로젝터나 모니터 같은데 미러링 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쉽습니다. 요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돼요. 한쪽은 HDMI가 연결되는 케이블, 한쪽은 USB-C 타입. 그러니까 미러링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프로젝터는 모니터와 동일하게 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입력되는 정보를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. 단지 해상도가 어떤지, 뭐 명암비, 밝기 이런 게 차이가 날 뿐이죠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똥바. 아, 이벤트 참여 방식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. 그냥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, 우리 찐브로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이벤트를 하고 있죠. 요거는 빨리 발표할게요. 일주일 뒤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봐요. 똥바.